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양주에서 딸기밭 하고 오이밭에 엄청 크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예, 멸치 축제 때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아이고, 더블 정리 이틀 동안 술 얼마나 처먹었는지 냄새가 풀풀 나네. 오뚜기님, 시우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안 해도 돼. 예, 나는 어저께 충격 먹었다. 이제 단장 무대포가 대한민국 극세리 중에 최민희하고 저하고 나하고 셋이 제일 잘생겼대. 나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야, 세상에.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오. 나 같으면 못합니다, 나 같으면. 이 더운데도 여름 내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무대표 단장님이 끌고 나갑니다.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본명이 최봉암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여기 서해산 역전 바로 건너가 봉암리죠. 맞죠? 예, 거기서 태어나서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뭔지를 알러 저 해남 땅끝까지 꽂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정말로 우리 여기 병원 하나 있었죠. 그 원장님이 아들 나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나하고 나를 업고 저 서유산 속으로 숨어가지고 안 줘가지고 내 팔자가 거지 팔자 됐습니다. 그때 좀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고향을 안 떠나고 해남까지 안 갔을 건데. 그래서 해남에서 왔습니다라는 노래도 잠시 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 한번 귀에 낯익지 않은 노래입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어르신들께 경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했습니다. 시브랄 금방 또 잘생겼다니까 또 까먹고 있네. 아, 정신 좀 차려. 내가 봐도 향단이님 어제 자결하려고 쥐약 가져왔어.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아미사님, 이쪽에 우리 유튜브 팬이들이 오셨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미사님,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기름동님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파카를 입고 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애써셨어요. 이제 다 끝났답니다. 어르신 애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내 몸 아프면 자식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맞죠? 이렇게 항상 관리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 미안한 노래가 준비됐죠? 그죠? 갑시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 괜찮죠? 이상하니 각설이들은 노래를 몇 곡을 내놔도 안 뜹니다. 참 묘해요. 맞죠? 그나마 이영란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행복바 이랬으니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군나님을 통해서 제가 왜 가수를 안 하냐면은 이 맛에 안 와요. 우리 나는 땅바닥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이 들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요 해장국집에서 아까 자침을 먹는데 어르신들끼리 하니 야, 이 각설이들 앞에 돈 주는 거 그거 전부 다 짜고 친다. 그러다. 예, 네, 맞아요. 이거 그냥 짜고 쳐요. 좀 이따가 계좌번호를 내가 다시 넣어줘야 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쌈짓돈 만 원을 누가 줄지 몰라. 그래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우리 어르신 애들 막 너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조금 이따가 그냥, 예, 혹시 만 원 쓸 거 없어. 만 원 있으면 줘도 되고, 안 주면 시계나 반지도 벗어도 주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나 없더라도 집에 있는 그 집문서나 땅문서 갖고 와서 한 방에 봐버리지 뭐. 예예. 예. 여기서 엄마 박수치고 있어. 미쳤나봐. 집 막 이랬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신에 엄마 다 좋은데 그 다리나 조금만 오물려줘. 왜냐면 나 그쪽보다 보면 대사를 잊어버려. 그래도 고향에 우리 어머님들 고모님들 뵈면서 어려서 두 살 때 여기 겨울가에 있었죠. 그게 육만인이라고 거기서 태어났어. 그 조그마한 슈퍼 아실 분은 아실지 몰라. 거기 뒤에 보면 옛날에 피혁이라고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 가죽 공장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나 얼굴 보시면 맨 저놈만 생겼잖아. 맞죠? 네네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나저나 나 머리 한번 만져볼라 어디서 빠마를 했는데 이렇게 대급받고 잘 나왔대. 대학간에 뽀글뽀글하니 나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네 엄마. 그죠? 이 털도 빠고 모든 것이 기력이 떨어져.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꾸 맛있는 것 잡수시고 모든 것도 좋은 마음대로 가세요. 알죠? 그래야 오래 건강하시고. 맞죠?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뭐 옆팔만 옆도 사주고 예? 예? 돈 없으면 집에 잠깐 나가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만 원 꽂혀갖고 갖고 와서 또 팔아먹고 예? 어려서 엄마 그렇게 보여. 여간 전라도 말로 쥐암시럽게 생겼어. 신발장을 어머니 몰래 일부러 다 찢어가지고 엿바꿔 먹었다 이거야. 어머니 미안한데 내가 엿장사로 보여? 저 새끼들이 엿장사요. 나는 엿파는 사람이라 코리안 초콜릿 세일즈맨이요. 그 새끼나 그 새끼나 똑같아. 그것도 절묘하고 이제는 여기가 집이 암태고양이 봉암리 상봉암리 하봉암이었죠. 그 봉암리에서 제가 태어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 지 많이 계셔서 해남 땅끝에서 왔어요. 한국하고 북장구란 말 칠랍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해남에서 왔어요. 렛츠 렛츠 나와 다 나와.
땅끝하면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물개 아시죠? 수영 선수의 오려.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 전파리가 제일 잘 나가요. 근데 한 분이 있어. 그 안에 보시면은 미안한데요, 당단이님. 그 일본에 들어가면 연모라는 게 하나 있어. 제 고향에 왔으니까 제 고향 선배님 노래 한번 하랍니다. 박우철 선배님 아시죠? 예, 우연히 정도입니다. 그분이 했던 노래 중에서 연모를, 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5년 동안을 불러쟁겼더니 지금은 우리 우철이 형이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서 돈 벌어 먹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가 된 게 내가 핵심적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데 방송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예, 연모의 주인공 우철이 형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치면 야, 내 노래를 정파리가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노래를 하나 줄지 몰라. 아시겠지? 그럼 아버님들은 어차피 시간 되면은 이제 뭐 팔면은 집구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파는 것도 아니야. 언제 파냐면 새벽 4시에 팔아. 그러니까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시면 돼. 엄마 지금 밑에서 에어컨이 잘 나오죠? 시원해. 뻥 까고 있네. 무슨 에어컨이 나와. 그냥 해본 얘기지. 연모 한 곡 올리겠습니다. 촬영! 어르신들께 경례!
내 마음 멀어지네 시름 돌아서 마저 이렇게 추운데, 그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래는 날 못 알아먹겠더라. 뭘 랩인가 한다고 침을 팍 빠뜨려. 야, 씨가 장난 없어. 그래서 20 벌려면 노래를 알 수가 없네. 얼마나 우리 정세에 맞죠? 4분의 4박자. 맞지라? 좋지라? 예. 아, 그렇게 자꾸 주세요. 예? 돼지 아빠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돼지 아빠 고마워. 예, 지금 저 당신에서 돼지 팔아요. 그래서 돼지 아빠 예! 아이고, 속상해.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 돈을 고마워요. 꼭 장계 난 세 번 더 가시오. 세상에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물론 세상에 우리 고향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오면네. 누나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 혹시 본전 생각나면은 전판이 자지라도 한번 만져보시오. 예? 예. 5만 원이 뭐 큰 돈이. 우리 어르신 애들도 가다가 힘들 것 같으면 각설이 하시오, 각설이. 예, 우리 단장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부달라고 회사 다니고 그래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어르신 애들. 그죠? 예? 우리 아버님들 같은 분들이 우리 또 큰형님 같은, 우리 큰형님이 올해 연세가냐고 94시에요. 예, 아버님이 너무 일찍 19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자식들이 많겠어요. 그죠? 예. 그래, 지금은 좋은 세상이 뭐 한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야,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내 밑으로 두 놈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4살, 하나는 6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그때는 나무하러 안 다녔어. 들컥나무나 하고, 갈구나무하러 다니고. 그죠? 예. 그때 이제 잠깐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일을 보려고, 그 새끼들 막내하고 그 위에 놈하고 두 놈을 전부 앓는 거를 억지로 채우다시피 하고 이렇게 이제 뭔 일을 한번 저지르려고 했나봐.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한참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 장롱을 가로막아 놓고 옆에서 뭔 일을 저지르는데 큰 놈이, 아 작은 놈이 쳐다봤나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안했어. 그러니까 샤대기를 때리는 거지. 이 쌍놈 새끼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기차놀이한테 그 기차놀이 끼어들었다가 아우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놈이 저만큼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볼게요. 그러니까는 큰 놈이 떡하니 일어나더니, 봐라 이 새끼야, 나처럼 누워서 보면 안 두드려 맞잖아 이 새끼. 지금 뭐 이렇게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 같아. 우리 아버지 경험이 있죠?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센서가 있어갖고 새끼들이 오는지 오는지 다 알아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엔 아이고 그나저나 이렇게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는 좀 이따 하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젊을 때 나이트 그룹과 하면서 불렀던 팝송 중에 한 곡을 한번 우리가 이제 여지껏 여자가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남자가 두드러 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괜찮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영화 친구 주제곡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장구를 한번 칠 테니까 잘하건 못하건 내 동생이 나와서 재롱 뜬다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음악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저께처럼 그냥 한국 노래 할 걸 지랄로 팝송 한다고. 아이고 찔레꽃님 다리도 안 좋은데. 어휴, 세상에 고맙습니다. 희한하니 우리 팬들이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다친 사람이 많아요. 예예. 예. 그분도 다리를 수술했거든요. 우리 총무님이 원래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산에 살거든요. 총무님은 다리를 가운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이제 포경 수술을 했다가네 실밥을 못 빼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왔다가네 지내라고. 고맙습니다 찔레꽃님. 더운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가 더워졌네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저는 우리도 막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프지 말아요. 안 늙는 방법은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맞죠?
아, 조금 전에 그 우리 이제 방송 중에 품바 로브님이라고 아주 귀중한 분이 그분이 노래를 꼭 한 곡을 신청을 해서 대학 가요제 중에서 한 곡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두드려 필랍니다. 괜찮겠죠? 예예. 예. 절대 우리 여기 보시면 어른이신 애들이 지금 저 새끼가 음악 끝나면은 뭘 팔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네. 예. 그리고 제가 팔 때 되면 얘기를 했기 그때 도망가 보시오. 알겠지라? 편하게 앉아서 보기만 하시면 돼요. 김학래 선배님 노래 중에서 우리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 기타 조금 넣어줘보시오.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모르겠어. 어저께는 잘 나왔는데 오늘은 날이 뜨겁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하겠을 때 했으면은 그러고 우리 누나가 매 우리 누나가 온 형님이 그때 소유산 역으로 저 산으로만 안 도망갔으면은 아니 이렇게 분명히 내가 그 병원 원장 아들이 돼갖고 이 지랄을 갔더니 뭔지랄로 우리 누나하고 형이 나를 데리고 두 살 때 산속으로 숨어버려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 지랄을 영원하고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장모님이 어디 사냐면 이제 하봉암리 사요. 혹시 전파리 왔더냐 그러면 절대 못 봤다 가시오. 왜냐면 내가 삼성그룹의 부장으로 있는 줄 알거든. 거지 한 줄 알면 금방 내 누굴 같이 데리고 가고요. 자, 내가 한번 아시면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갑시다. 내가! 템핑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 노래 다 하실 거죠? 그죠? 같이 한번 불러봐요. 이 세상의 기쁜 고민이. 이 세상의 기쁜 고민이. 가장 사랑해. 우리 사랑을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 사랑해 우리 그리움을 내가 말공감자이 세상에 보내겠어 내가 인생을 걸어보리라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에 보내겠어 한 사람의 눈물로 우리 사랑의 노래를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노래도 하나 더 해주시오. 이번 노래는 좀 괜찮을 노래 같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때가 되면은 가을 계절을 따라서 멀리 떠났던 기러기들도 오는 거라서 김종원 선배님 노래 중에서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기러기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저 에코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어려우시거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확실히 대학 나온 사람들은 돈을 쓴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기 정말 소유산 가면은 정말 좋더라는 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제가 한 40년 만에 제가 안태고양이 봉암리를 얻어 왔습니다. 약촌지 한번 왔다가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못 잊어서 다시 한번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감사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신중현 선생님 노래인데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리듬을 다 타고 계시는 우리 드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정말 오래간만에 무대에서 같이 뵙습니다. 옛날에 KBS 관영악단에 있다가 그 합창단을 따먹어가지고 여자 잘못 따먹어가지고 진역 갔다가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잘 한 번 걷다가 하도록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아름다운 감사 같이 가겠습니다. 갑시다. 이번에 이제 꽹다리를 같이 치면서 가야 돼. 아쉬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갑시다.
거야. 너무나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제 돈이 많으면 전 서울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아유 그냥 너무 멋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이 생리가 끝나면 뒤에서 장 붙여주고 붙여주면 더 멋있겠죠, 그렇죠? 예. 나이 처먹었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싱싱한 놈들로 바꿀 때가 됐어. 연식이 오래 된다고. 나도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앞으로는 저희들은 오래 안 할 생각입니다. 그지? 우리 여기 왔는 단원들하고 저는 딱 짧게 70년만 더 하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치라고 일어나서 인사해. 씹으러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먹어. 얼라이 뽕달!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씹으러 한국말 못 알아먹고. 근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외국 수입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우셔서 저 할 때는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네, 그리고 물건 팔 때는 나오지 마라. 내가 할게. 네. 왜냐하면 자꾸 물건 팔다 보면 계산이 안 맞아. 삥땅 치는 사람이 있나봐. 자, 지금부터는 쉬지 말고 아주 신명나게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이제는 기타 내려놓고 우리 7080으로 쉬지 말고 제가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은 지금부터 쉬지 말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